톤짜리가 100m에서 1%였습니다. 역시 브렘보 GTS! 브렘보 Hello.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벌써 두 달 전이구나. 이 테슬라 모델 3를 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좀 뭐 이것저것 많이 이 차에다 할 거라고 했죠. 근데 얘는 제 미아타랑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파츠를 하나 시키면은 파츠가 너무 안 옵니다. 그치? 차에 뭐 값비싼 그런 파츠들 들어갈 것들 정말 많은데 이제 겨우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보여줘봐. 브레이크. 브레이크? 전기차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달아 놓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그치. 달려있기 때문에 회생 제동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전기차는 참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회생제동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데나 어쨌든 방해가 돼. 어쨌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브렘보 6P 캘리퍼도 브렘보고 로터도 브렘보고. 야 이거 얼마야? 이거? 이게 한 600 했나? 600? 600쯤 했어. 야 600쯤 했어. 미쳤다. 브레이크 하나 600을 태워요. 600을 야 지리네. 이 브레이크가 일단 설치하면서 내가 가장 감탄스러운 것 중 하나가 키트에 패드, 그 캘리퍼, 디스크 그리고 라인까지 라인까지 전부 아세이였고 그리고 이 안에 피스톤이 방향성이야. 피스톤이 피스톤이 방향성이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쓰면은 뭐 6P, 4P를 거의 대부분 사면은 그 패드가 같아. 그치. 그래서 패드가 시작하는 면이 먼저 마저 달고 뒤는 덜 달지. 덜 달지. 근데 이 친구는 앞에 시작하는 면이 작아. 그리고 뒤에가 커. 그것까지 고려를 해놨다. 그지. 보통 패드가 균일하게 안 닳고 로터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앞쪽이 많이 달지. 한세션 이미 탔는데 근데 탈 때 보면은 신뢰도가 되게 높았어. 우리가 우리 스포츠행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패드 담력이 바뀌고 그 같은 압력을 줬을 때 다른 만큼 양이 잡히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 더 잡히든 덜 잡히든. 근데 이 친구 그게 없어. 그게 너무 좋았어. 한번 그러면 타봐야지. 그렇지. 타봐야지. 그치. 일단은 완전 웜업 중. 어휴 힘들다. 내가 형한테 당하던 거 이제 오늘 드디어 형이 당하는 건가? 최근에 나한테 많이 당했지? 최근에 많이 당했지 이거 진짜. 근데 좀 요잉이 허용을 한다. 적당한 요잉을 허용해. 근데 그 이상의 요잉을 허용하진 않아. 200까지 가네. 야 브레이크. 이 정도면 좋다. 톤짜리 거구를 저기서 저렇게 세우네. 진짜 달라. 가슴 이게 휠 간섭이 아니라 사이드 스커트를 사제로 달아놓은 게 그게 바닥에 살짝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왔을 때 이거 휠 간섭인가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이제 슬슬 열 올라오겠는데. 올라왔어. 이제 올라왔어. 느껴져. 쿨링으로 가자. 사실 테슬라가 모터 쿨링을 신경 써야 돼요. 보니까 모터 쿨링 타다 보니까 이게 모터가 열 받으면 배터리 용량이 어찌 됐건 상관없이 추력이 떨어져. 그게 진짜 제대로 느껴져요 진짜. 그러니까 그 말 있더라고. 전기차라고 쿨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열 먹으면은 답이 없다. 악셀은 안 됐어.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게 속도 리미트를 풀어왔대. 속도 리미트 넘어가면 이렇게 된대. 소리 우와 2톤짜리가 100m에서 1%였습니다 오우 나쁘지 않네. 아까 것 때문에 좀 경험 때문에 수정을 했지? 오호
프릭션 컨트롤 약간 그 느낌으로 출력 떨어지는 게 있어 살짝. 그때 더 밀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미는 거네. 살짝 있어. 힘들다. 야, 근데 엔택시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 엔택시가 얼마나 빠른가? 저차 빨리 날려 되게. 엄청 잘 타는 분이 운전하더라. 와, 쓴다, 쓴다! 오, 섰어. 오, 섰어. 역시, 브렘보 GTS! 브렘보. 브렘보 GTS! 뭐, 이렇게 처바른 보람이 있구만. 엔택시를 가까워졌어, 사실. 많이 가까워졌어. 와, 사륜 모션 나오네, 사륜 모션 나와. 오호! 됐다. 야! 몇 분처럼 바로 찍었네. 터열 신경 써야 되고, 배터리 용량도 신경 써야 돼. 안 쓸 순 없어, 보니까. 힘들어. 힘들다. 근데 브레이크는 정말 1도 안 바뀌어. 정말 계속 꾸준해. 너무 좋아. 나도 돈만 많으면은 GTS 사지. 브렘보 GTS 꽂고 싶지. 근데 이 시트가 좀 많이 못 잡아주긴 한다. 운전석에 타도. 들어온 김에 운전석 체인지하면서 이제 공기압도 맞추고 이제 선보령이 드라이브. 그리고 스티어링 무겁네 꽤. 브레이크 잡을 때 더 무거워져. 고속도로 그러게. 특이하네. 근데 브레이크 감이 진짜 좋지. 좋아. 무거운 차야. 미아타 아니야. 미아타는 얘랑 두 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1,000km짜리 차를 타다가 2,000km, 2톤짜리 1,000km를 건너뛰어 타니까 지금 감이 안 와. 그러네. 트랙션 제어가 한 번 털리고 나니까 들어오네. 그래서 적당한 양으로 고정해야 돼. 이게 앞으로 가주는 느낌이 가속이 잘 안 돼. 이야, 진짜 잘 쓴다. 이쁘게서 잘 쓴다보다 정말 그 마음에 들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밟고 있는데 가주는 느낌이 없어. 핸들을 많이 필 수 있어야 돼. 정말 그거 좀 중요해. 그게 좀 아쉽네, 확실히. 근데 핸들이 왜 이렇게 무겁냐?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핸들이 거의 붙는 느낌이야. 맞아. 이거 좀 너무한데? 근데 약간 이거 그 서스펜션 모드, 그 스티어링 모드나 설정을 좀 해주면은 그러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거의 조향을 방해하고 있어. 맞아. 방해해, 실제로. 나도 그거 많이 느꼈어. 우와. 이게, 근데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써. 브레이크. 브레이크 미쳤어. 아무 문제 없이 써. 와, 쌌다. 이럴 때 가속이 밀어주는 느낌이 없어. 핸들을 이렇게 약간 피면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차는 내가 봤을 때 핸들을 빠르게 필 수 있으면 돼. 그 출력이 안 나온다. 안 나와? 쿨링해. 열 먹었나 봐. 나도 열심히 쿨링 했었잖아 아까. 갑자기 차가 안 나가. 지금 내 처음에 조속 탔을 때보다 그 느낌이 안 나. 탈출할 때 그 느낌이 안 나. 딱 첫방 찍은 다음에 그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지금 동계니까 그래도 이 정도 버티지. 여름에는 좀 걱정되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쿨러 샀잖아. 쿨러도 샀어? 쿨러 샀어. 테슬라 쿨러가 나와? 쿨러가 나와.
미쳤네. 브레이크는 미쳤어. 뭐 어. 내가 지금까지 타왔던 차들 중에 브레이크 감각이 제일 좋아. 그치. 애프터마켓 캘리퍼들이 브렘보의 카피품 느낌이잖아. 그리고 다 브렘보 패드들이 호환되게 만들고. 그치. 어차피 같은 패드가 껴지면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싼 거 쓰면 되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브렘보는 브렘보네. 그치. 어. 600만원짜리인데 그 600만원 값어치를 한다는 게 지금 느껴져. 야 대단하다 브렘보. 대단한다 브렘보 6P. 이렇게 달리고 나왔는데 진짜 연기가 잘 안 나. 연기도 안 나고 어, 연기가 안 나게 신기해. 풀린도 어떻게 말해. 원래 연기 엄청 풀풀 나야 되는데 진짜 잘 버틴다. 어. 어떻게 또 이렇게 주행을 마쳤는데 뭐 생각 외로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 보였고 이게 지금 뭔가 이것저것 이 차에 앞으로 할 것들이 더 있대요. 그 쿨러가 절실한 게 지금 느껴진 게 얘가 아까 54초 빵 어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토크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 먹으면은 그러니까 했다가 제가 가속하려니까 어 가속이 잘 코너에서 안 돼가지고 그 초가 그냥 코너마다 왕창 빠져가지고 그걸 또 쿨러를 달면은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전기차건 내연기관 차든 결국에 쿨링이 생명이라는 거니까 쿨러를 넣으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기대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뭐 하나 시켰다며 신기한 거. LSD. 전기차에 LSD를 넣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인데 LSD가 나오는 줄도 몰랐는데 이 테슬라 모델 3 애프터마켓 파츠로 LSD가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행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것저것 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차 빌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 차를 빌려주신 차주님께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슈퍼스트릿의 테슬라 모델 3 앞으로 주행 궁금하시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